황후마마를 배웁니다. 진무공 오셨습니까?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예, 저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지요. 그래도 말벗이 생겨 다행입니다. 아, 두 분은 초면이지요? 예, 마마. 수백향랑주, 이쪽은 선대왕의 아드님이신 진무공이세요. 아침 일찍 후원에 드셨습니까? 예, 후원의 꽃향이 좋아 즐기러 나왔습니다. 꽃향이요? 제게는 전혀 꽃향이 나질 않습니다. 나는 것 같은데? 이리 아리따운 황후께서 후원해 드시니 꽃들이 부끄러워 향을 내지 않나 봅니다. 뭐라고요? 아이 참, 진무공도. 더 즐기십시오. 소신은 이만 물러 가보겠사옵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참으로 수려하지요. 진무공 말입니다. 예? 백제에서 제일 잘생긴 자를 찾으라 하면 아마 진무공일겝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낯이 익은 듯하여. 원래 잘생긴 사람은 왠지 낯이 익어 보이는 법입니다. 분명 어디선가 봤는데. 어미를 닮아 천하 절세기요. 아니 될 말씀이요. 뭐가 말입니까? 수백향은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계집들처럼 됐다가는 융이 벼루 집어던진 걸로 끝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 혹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저 계집을 어디서 봤는지 이제야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